위도 안 되고. 아, 계속 떨어지는 게 맞나 보네. 이런 식으로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이 있나 보다. 요런 데서 대모험 구슬을 손에 넣었다. 오, 대모험 구슬. 아, 오다 노부나가도 실존 인물 맞아요. 이 게임에서 나오는 인물 대부분 다 실존 인물이라 보시면 돼요. 뭐 고코로히나 이런 애들만 제외하면은 대부분 다 실존입니다. 그 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역사 인물들 써서 게임 만드는 게 좀 적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말했었던 것 같은데 임진록, 뭐 장보고전 그런 것들 제외하고는 별로 없잖아.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엄청 많아가지고 이 게임에서도 주축이 되는 게 원부터 계속 나오던 뭐 오다 노부나가 얘기라든가 히데요시, 이에야스 막 그런 애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런 애들이 아까 우리나라의 그 이순신, 세종대왕 그런 느낌처럼 일본에서 제일 영웅시하는 위인 3명이에요. 아까 말했던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렇게 3명이 일본에서 가장 영웅시하는, 가장 존경하고 막 그러는 위인인데 예, 그런 애들로 이렇게 게임을 만든 거죠. 아, 예, 그죠. 예, TS화도 많이 시키고 그다음 뭐 약간 그 아래 격으로 뭐 우에스기 켄신이라든가 뭐 그런 캐릭터들도 있는데 아, 역사적 위협 같은 게 좀 그런 쪽이라서 그래요. 약간 그게 실제 역사에 있었던 행위 그런 거에 좀 따라가는 게 있으니까. 맞아 맞아, 맨날 마왕 같은 걸로 나오지. 심지어 란스에서도, 전국 란스에서도 이제 마왕으로 나오죠. 마왕은 아닌가? 약간 마왕 격인? 어? 뭐야? 어? 이벤트 발동? 당신은 초소카베와 함께 있던... 또 만났군. 당신 소시오라고 했던가? 기억하고 있었나? 피가 영광이군. 왜 이런 곳에 있지? 말했을 텐데 히데요시가 천하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마침 좋은 기회다. 지난번에 빚을 갚아주지. 소시오, 이 자들은 뭐니? 초소카베의 세뇌를 방해했던 놈들이다. 이번엔 그때처럼은 안 될 거다. 기다려, 내가 상대하겠다. 방해할 생각이냐? 조그만 캐릭터만 봤을 때는 역캐인 줄 알았는데 남캐라니. 그렇지 않아. 나도 가끔은 싸워두지 않으면 솜씨가 녹슬어서 말이야. 치, 마음대로 해. 그럼 난 먼저 가겠다. 으흠. 자, 그럼 상대를 부탁해볼까? 어허? 일단 보스전인 것 같은데 여기선 보스전이 왠지 두 번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너무 막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싸한데 잘 모르겠네. 일단은 뭐 스킬 때려 박아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 제일 센 걸로 됐다. 아, 칼 뺐다. 네, 그러고 싶네요. 저도 저 뺏고 싶다. 쌍검이네 거기다. 하나만 좋아 보인다. 자, 그렇게 맞을 때 아프진 않네요. 이거는 잡기 쉬울 것 같아. 이제 평타 치다 보면은 죽지 않을까. 이름이 시로네요, 시로. 야, 청소 좀 해. 아니, 시로 하는. 시로, 시로 한다는 바로 그 시로. 피가 한 1500쯤 되려나, 이건? 피 회복을 다음 턴에 하고 요번 턴에 그냥 때리고. 어, 크리티컬 히트 좋습니다. 피 많네. 고꼬를 때렸기 때문에 한 번 더 제로. 악당들은 착한 게 이렇게 혼자 싸워도 우린 동료가 많은데. 이데아 캐노스라고? 노래 자랑을 받고 싶다고요? 왜? 자, 이렇게 이벤트전이라서 그런지 쓰러지진 않고 아무리 싸워도 이길 것 같지가 않아. 그냥 적당히 때리다 보면은 넘어가네요. 코코로 사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라니. 그렇다고 도망칠 수는. 괜찮아, 고고로. 오, 왔네. 합류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간호 그리고 이어까지. 한 패? 아무리 고수해도 이 정도의 인원수로 덤비면 힘들 텐데. 자, 항복하시지. 확실히 정식으로 상대하기엔 좀 벅차겠지. 하지만 설마? 과연 이걸 막고도 괜찮을까 모르겠군. 뭐야 저건? 아까와는 전혀 틀려. 만약 저런 걸 정통으로 만든다면. 간호, 희나를 부탁해. 고고로, 뭘 어쩌려고. 난 여기를 막아보겠어. 그러니까 어서 달아나. 간호, 희나를 부탁한다. 오호? 고고로, 고고로 사부님. 설마? 이제 정신이 들었나 보네? 이거 원에서 등장했던 인물들을 다 하나씩 죽이나 본데? 너구리씨 이유? 여긴 요도가와 강가야. 그렇지! 고고로 사부님은? 고고로 사부님은 어디에? 그럴리가. 나 오사카 성으로 돌아갈래. 고고로 사부님을 구해야 돼. 소용없으니까 그만둬. 간호씨 어떻게 됐어요? 틀렸어. 놈들도 고고로도 전혀 보이질 않아. 하지만 가신들의 얘기를 엿들은 결과 아무래도 놈들은 휴슈 쪽으로 향한 것 같아. 그럼 고고로 사부님은 어디에? 성 안에는 없으니까 함께 데려갔을지도 모르지. 그럼 어서 뒤를 쫓아야죠. 그러긴 하지만 휴슈의 어디쯤인지는 알 수 없어. 그럼 어쩌죠? 참, 이 부적 고고로를 데려간 자의 것인 것 같아. 아까 그 장소에 떨어져 있었어. 어쨌든 아주 좋은 기회니까 내가 놈들을 조사하겠어. 자, 저 부적은 원에서 나왔던 부적인데 그 야스케라고 하는 썸 타던, 고고로가 썸을 타던 남캐가 준 부적인데 그걸 떨고 간 것 같습니다. 히나는 한조님께 가서 이 사실을 보고하고 이효는 계속 오사카성에서 조사를 하도록 해. 싫어요. 나도 함께 가겠어요. 안 돼.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임무는 히데요시의 동향을 살피는 거야. 그럼. 자, 그럼 이 몸은 어떡하지? 이주의 옥무도 끝난 것 같으니 돌아갈까? 있잖아. 너 한가하면 나랑 같이 가자. 무슨 소리야? 나 지금부터 간호원을 뒤쫓을 생각이야.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뭐? 오사카성으로 가지 않아도 돼? 나한텐 그런 일보다 간호언니가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그치만 너 같으면 단지 명령을 따르기 위해 고고로 언니를 버리고 갈 수 있겠어? 아니, 나한테 고고로 사부님은 아주 소중한 사람이야. 그럴 때도 난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몸을 바쳐서 날 구해줬는데. 자, 난 갈 건데 넌 어떻게 할래? 나도 갈래. 고고로 사부님을 구하고 싶어. 좋아, 그럼 어서 교토로 가자. 교토? 난 큐수 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교토로? 어? 어째서 교토야? 그러게. 기나이에선 거기가 가장 외국인들이 많아. 큐슈로 가기 전에 정보 수집 정도는 해가야지. 어허. 사실 그런 놈들과 말하는 건 소름이 끼치고 치가 떨릴 정도로 싫지만 말이야. 치가 떨려?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 그런데 한조님께 보고 드리는 건 어쩌지? 괜찮아, 신경 쓸 거 없어. 그런 건 어떻게든 될 거야. 정말 그럴까? 내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되는 거야. 자, 어서 가자고. 자, 좀 스토리가 희한하게 흘러가는데 일단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당연하게도 스포는 하시면 안 되고요. 내용이 지금 원에서 나왔던 등장인물들이 다 막 죽거나 그러고 있는데 희한하게 흘러가네요. 뒤에 왜 템이 제일 기본템들이야. 나 얜 속성이 뭘 중심으로 쓸까요? 기술을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소지품 이런 것도 나중에 기술 한번 보고 입히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교토로 가자 합니다. 교토 이제 이 킹오파에 나오는 교 있잖아요. 교가 이제 토하면은 그걸 바로 그걸 보고 교토라고 하는 거죠. 보스전 한 직후 상태 그대로라서 도망도 못 쳤어. 일났네 이거. 일단은 바로 옆이 마을이니까
싸우고 보자. 아, 얘가 풍속이구나. 전체 스킬은 없고, 오케이, 풍속, 풍속성 전체 스킬이 없다라. 아, 멋있다. 혼란, 석화 둘 다 올리는 건가? 글씨가 교차가지고 보이질 않네. 저거 왜 죽어있는 애들 데미지는 들어갈까? 자, 404의 경험치 좋아요. 여기서 한번 피를 채우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사카성 번화가 여관 여깄다. 마음 같아서는 새로운 파티로 여관을, 아니 그 뭐냐 온천을 가고 싶은데 온천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임시 방편으로 여기서라도. 나는 온천에 가고 싶다. 자, 우리 세이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화죠? 15화 새로운 동료라고 하는데 새로운 동료가 저 백수를 말하는 것 같진 않고 아마 누군가 미소녀가, 진짜 미소녀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이게 우리가 향하는 곳이 교토고 거기에 외국인들이 많다고 했으니까 아마 뭐 금발 로리가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을까. 자, 교토가 어디서 가는 건지를 알려줘야 내가 가든 말든 할 텐데. 교호 쪽으로 일단 가볼게요. 북쪽 가볼게요. 북쪽, 북쪽에 있는 교호로 가보겠습니다. 교호 딴딴딴딴따라. 여관 가서 피 채워야죠. 뭐 할 게 있나요? 피를 채워야지. 대체 뭘 생각하는 겁니까? 그리고 다음 마을에서 2호 장비는 전공할게요. 장비는 웬만하면 다음 마을에서 하는 게 더 세니까. 점검을 쫙 해주고 그리고 풍속 공격 올리는 건 없을 거니까 아마 아무거나 껴줘야겠다. 중간에 온천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온천 한 개만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오가 새로 들어왔으니까 온천신이 아마 있을 거란 말이지. 자, 술법 쓰겠습니다. 마을을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술법을 팍팍 쓰고. 파괴승이야 저게? 저게 딱 봐도 난 오거 같은데 저게 사람이란 말이야? 파괴승? 이 시대에서는 파괴승이 되면 저렇게 되나봐요. 난 오건 줄 알았어. 한방이다. 계약하다. 지옥이 없나? 야, 맨 땅에 왜 있어? 이 뭐 영혼까지 불태우는 겁니까? 딱 죽어서 영혼이 나오는데 그 영혼을 불태우는 바로 그런 스킬. 교오! 자, 여기서 일단은 돌아댕기면서 정보 모으다가 우리 무기점 이런 사람 있네. 정보 한번 모아보자. 외국인들이 있네 여기. 일단 마을 처녀 복장으로 마을 외국인. 아멘. 아주 짧고 간단하고 좋네요. 일단 여관부터 회복을 하고.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이후에 장비 점검 플러스 만화 채우는 약 고로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로케는 맛이 있습니다. 일단 도구점. 밖에다 저렇게 도구 근데 여긴 또 안 파네. 자, 여기는 만화를 채우는 아이템을 안 파네요. 역시 지점마다 다 다른가 본데. 옆에는 혹시 못 들어가나? 못 들어가네. 자, 무기점 약 말고 약은, 약이랑 도구랑 어떻게 다른 거지? 완쾌당. 딱 약을 먹고 이제 완쾌해서. 완쾌당. 이게 바로 완쾌당. 민첩함 상승. 만능약 요거나 한 5개. 빵이지. 빵이니까 10개. 아니 5개. 인벤토리가 또 은근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 가고. 아, 아래로 내일 더 있을 수 있다고? 봤을 텐데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못 보신 게 아닌가? 잠깐만 다시 해볼게요. 있네요 진짜. 기풍단. 맞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안 내렸구나. 자, 기풍단이라고 있는데 이거 10개만 사겠습니다. 근데 못 사네요. 그럼 5개만 사겠습니다. 이미 7개 있긴 하니까 그러면은 1개. 아, 이래도 안 돼? 지금이 딱 풀 상태네. 예, 체력이 풀로 회복돼서 너무 기뻐서 이제. 와, 왕쾌당 하는 게 바로 왕쾌당. 민가에서 한번 정보를 모아볼까? 지금 독실한 크리스찬을 읽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 여기는 약간 전파가 되고 있구나, 외국인들에 의해서. 자, 현재 시간 11시
52분 12시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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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바? 옥교? 뭐야? 설마 이것도? 뭐야 이게? 갑바. 아니 이런 캐릭터들 왜 있는 거지? 얘도 스테이터스 없어. 이거 다 모으면 뭐 있나? 예, 카파인 것 같아요. 카파. 예, 물 귀신. 이게 왜 있는 걸까 이런 애들. 하트에 넣어가지고 뭐 도구 사용 용도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들어왔고요. 자, 어쨌든 제가 어제 휴방이었기 때문에 업버튼이 많이 없습니다. 휴방을 해버린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업버튼 오른쪽 아래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바일 분들은 화면 터치하시고 측상단에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철사 호돗 이거 두 개, 한 개, 두 개, 철사 농수 이거 두 개, 아이고 두 개, 파발꾼 각반 이것도 세 개, 하나, 둘, 아이고 세 개, 그리고 연보라 내옥 술력의 최대치 플러스 3, 은사 머리띠, 집중, 정신, 대역 인형, 전투 불가능 상태에서 부활 한번 사용하면 없어진다, 부활하는 거, 황색 깃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요 정도 하면 되겠다. 아, 공격력 좋은 도우미도 있다고? 그래요? 아, 저런 캐릭터 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냥 뭐 이벤트라도 주지. 동료는 만들고 싶고 이벤트는 넣기 싫고 해서 만든 캐릭터들인가? 제작진의 의도를 모르겠네. 자, 팔에 얘한테 하나 낄 게 있네. 지신의 팔찌. 그다음 파발꾼 각반 됐고 얘한테 무기는 없고 일단 안 샀으니까. 자, 철사 팔, 철사 다리, 파발꾼 소지품. 얘는 이제 민첩 정도나 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기. 자, 무기는 역시 장무기죠. 세련된 부채 이미 끼고 있고 철조. 철조를 사야겠네요. 흔히 있는 철제 손톱. 이누야샤의 산원 철조가 떠오르는 철조를 샀습니다. 일단 수갑에서 철조로. 그리고 지금 판 아니 산 아이템들을 원래 끼던 거 다 팔아야죠. 땅 짐승 부채. 아, 이거는 뭔가 좀 애매해. 속성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것도 화속 달려 있고. 팔아도 되겠지? 자, 일단 갑옷이랑 좀 쓸데없는 것부터 먼저 팔겠습니다. 속성 붙은 아이템들은 뭔가 꺼림칙해요. 팔 때 팔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것도 풍속 달려있네, 퇴물님. 일단 팔지 말아보자. 돈은 안 모자라니까. 꺼림칙해. 동료를 줄인 다음에 도우미를 채우면은 경험치가 독점이 되어서. 아 도우미들은 경험치를 안 받으니까. 아, 그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구나. 오, 그러네. 좋은 방법이네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 외국인입니다. 크로가네. 자, 요번에는 파는 게 세알을 새로 파네요. 전국시대판 수류탄.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쿠로가네가 강화를 안 해줘서 쿠로가네를 써먹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무슨 일이냐. 노부나님과 히데요시님 두 분 모두 남만 문화를 좋아하시는 모양이야. 그죠? 실제로 그런 기록이 있죠. 남만의 문화를 좋아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다른 데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얻을 정보는 일단 뭐 새로운 동료는 이쪽에 없는 것 같고 그냥 외국인들이 많은 거 말고는 딱히 뭐 없는 것 같아요. 자, 옷부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닌자 복장으로 바꾸고.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여기서 더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예, 그러게. 경험치 셔틀. 누군가 하나를 확 키울 때 그럴 때 좋은. 우와, 이거 뭐야. 저게 뭐야. 야, 총 쏘고. 괴뢰 거상. 네, 거상. 게임 거상에서 나오는 괴뢰들이죠. 부채 장군 한 번. 그 다음에 개, 아니야. 변형 입권 한 번, 여기. 거기 속도도 빨라. 와, 뭐야, 왜 이렇게 빨라. 뭐시여, 이거. 베네스카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어후. 27은 죽은 겁니까? 베네시카님 10개 감사합니다. 27은 이거 끝나면 바로 합니다. 교회에서 새 동료 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친 연명 개를 얻었습니다. 아주 미쳤죠? 네, 교회에서 집을 좀 꼼꼼히 뒤져봐야 되려나? 어쨌든 교회에서 새 동료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돌아댕기면서 아, 얘 같은데? 얘 뭐 있어 보이는데? 이런 데를 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가. 민가 되게 넓어. 거기다 마당도 있어. 이 집을 가지면 안 될까? 주인 없어 보이는데? 자, 돌아댕기면서 이상한, 외곽에 이상한 절이 생겼다. 아, 정보 얻었네요. 자, 마을 외곽에 절이 있다 라고 하는데 어디 있을까요? 마을 외곽에 절이 있다. 여기서 뭐 요런데 안 본 데, 아, 여기 뚫려 있는 데가 있네. 오, 안 본 데가 있었어. 이 사람인가? 너지? 외국인, 당신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깄다. 이벤트 발동. 오, 당신들 여기 오는 거 처음이지요. 환영합니다. 소시오 모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끝. 어이구. 괜찮아?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배가. 뭐야? 배가 고픈 거 아니야? 멍청아, 그럴 리는 없잖아. 근데 어쩌다가 쓰러질 정도로 굶은 거야? 알았어, 알았어. 다 삼킨 다음에 말해. 실은 여행 중에 돈이 다 떨어져서 얼마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겠다. 그런데 어디까지 갈 생각이야? 큐슈요. 뭐? 큐슈? 네. 당신들은 어디로? 실은 이 자석들 아직 확실한 목적지도 정해놓지 않았어. 잠깐! 그런 듣기 겁가소린 하지 말아줘. 일단 우리들도 큐슈를 향하고 있잖아. 어머, 그러세요? 뭐, 대충 그렇긴 하지. 어쩔 수가 없잖아. 소시오란 놈에 대해 아는 거라곤 그 정도뿐이니까. 소시오? 왜 그래? 전... 실은 내 사부님이 그자의 동료들한테 끌려갔거든. 네? 알고 있나 보다. 정말이지. 외국인은 극악무도한 놈들 뿐이라니까. 아, 이거 딱 보니까 오빠네, 오빠. 그죠? 극악무도? 그런 놈들은 전부 이 나라에서 추방시켜버리면 좋을 텐데. 왜 그래? 아니에요. 하지만 일본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한테도 배울 점은 아주 많다고 생각해요. 철포 같은 것도 그렇고 이 나라엔 없는 학문이나 기술이 많으니까요. 와, 잘 알고 있네. 외국 문화에 대해서는 좀 알거든요. 근데 그런 걸 어디서? 네? 그러니까 그게 무역업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요. 아, 그렇구나. 저기, 그럼 우리랑 같이 가지 않을래? 네? 그래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목적지도 같잖아. 우리들은 이 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면 우리도 도움이 될 테고 말이야. 저 같은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고마워. 그럼 함께 가는 거다. 난 히나라고 해. 이쪽은 이요, 이쪽은 너브리씨. 아야노 코우지 요시오키라니까 그러네? 저는 유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함께 가자니 도대체 누가 여비를 데리고 이러는 거지? 도움이 된다면야 뭐 그다지 불만은 없지만. 너 지금 속으로 인색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지? 시끄러워.
어서 서쪽으로 가기나 하자고. 그래, 누가 가지 말겠어. 자, 가야 되는 곳은 서쪽. 서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이가 들어왔습니다. 애프터 스쿨에 유이가 들어왔는데 또 장비를 새로 사줘야 되나? 아 그러네, 활쓰네. 아 장비를 또 사야 돼. 자, 장비를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이 장비는 일단 각반은 낄 수 있네요. 각반 하나랑 다른 건 뭐 낄 수 있는 게 없네. 쟤는 뭐 스킬 뭐가 있을라? 무기는 유이가 없었으니까 볼 필요 없겠고 그냥 딱 이것만 껴주면 되겠다. 유이한테 다리, 하발꾼 각반. 저 녀석 장비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유이를 얻었으니까 서쪽으로 가보재요. 그래서 서쪽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이. 어? 이벤트인가? 이봐, 너희들! 어? 그 사천왕 중에 한 명 아니야? 어린애. 뭐야? 왜 이래? 버그인 줄 알았어. 응, 너희들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뭐가 틀림없다는 거야? 그런데 보고대로 정말 못생긴 놈들이군. 뭐야 너! 처음 보는 사람한테 실례잖아. 나는 너가 아니라 에이드라는 멋진 이름이 있어. 그리고 실례인지 아닌지는 알 바 아니고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열받아. 내가 어디가 못생겼다는 거야? 그럼 어딜 봐야 못생기지 않아 보이지? 시끄러. 너같이 이상한 책임을 한 놈한테 나에 대해서 이러쿠저러쿠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우리나라에선 이게 평범한 차림이라고. 그런 꼴이? 미적 감각이 의심스럽구나. 허, 너한테 미적 감각 같은 게 있기는 한 거야? 내가 보기엔 그런 건 전혀 없어 보이는데 말이야. 너 지금 죽을 각오는 하고 떠드는 거겠지? 원래 빈수레가 요란한 법. 덤빌 테면 덤벼봐 멍청아. 두 번씩이나 못생겼다고 하더니 이젠 멍청이라고? 용서하지 않겠어! 용서하지 않으면 어쩌겠다는 거지? 눈물을 쏙 빼게 해주마. 안 돼, 이어 상대는 일반인이야. 저런 시건방지가 버릇없는 놈은 한번 따끔한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저 일반인인지 아닌지 시험해 볼까? 오. 그 요괴는 소세지다. 너도 소시오 일행과 한 패야? 너희들이 알 필요야 없지. 자, 덤비지 않으면 이쪽에서 간다. 이 성우도 목소리가 딱 어디서 들어봤는데 누군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유이가 선턴을 잡네요. 백홍, 침묵 효과를 겸한 궁술, 정광, 혼란 효과, 그리고 아 대신에 술이 없는 원괴 복제 아이템도. 오호. 자, 정광을 한번 써볼게요. 판톰, 팬텀이겠지. 팬텀, 판톰, 팬텀인 것 같아요. 지옥 염라. 그리고 이것도 없으니까 지옥 염라. 풍열진, 평타. 그러게, 활 엄청 크네. 저거 뭐야? 아, 저 성우가 김일성우예요? 많이 다른데? 뭐야? 뭐지? 왜 이렇게 약하지? 뭐지? 뭐지? 이거 한 대만 때리면 되는 전투인가 이거? 너무 심각하게 약한데? 뭐야? 나왔다, 사라졌다가 나왔다. 버그인가봐요, 버그. 방금권 파티 자리 변경해서 전술 바뀌나요? 그런 거 같진 않아요. 방금 사라졌던 거는 그냥 단순 버그인 거 같습니다. 평타 치다가 초피를 써서 그냥 끝내는 게 낫겠다. 오, 턴은 빠르네. 평타를 치다가 기를 모아서 비명소리 들으니까 그 성우 느낌 나긴 한다. 김일씨 한번 더 들어봐야겠어.
성우진들이 원체 효호와 성우진이라 또 듣는 맛이 있습니다 이 게임. 자, 미친 염룡 개 새로 배운 스킬인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네리치기 평타 열공 가르기 아니야 평타. 요런 스킬 배웠고요. 딜 되게 안 들어가는구나 병타는. 스킬 써야 돼 스킬을. 그리고 자 병타 다 썼으니까 이제 자 홍련독 요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중독 상태를 만든다고 해요 홍련독. 그리고 아직도 안 쳤어? 그러면은 중독 상태를 치유한다. 적 하나 공격 천병자황 요거 한번 써보. 얘도 신속도 쪼개기 제일 높은 거. 아 그러네 목소리 맞네. 딱 그 공격할 때 기합 소리가 아슈레이의 목소리가 딱 느껴지네. 아니요 창세기 전에 아슈레이. 그리고 원피스의 상디 맞나보다. 자 요시유키 레벨업. 참고로 살라딘은 지금 너구리예요 너구리. 너구리 성우가 살라딘이에요. 젠장 두고 보자. 맞네 맞네 목소리 맞네. 아, 잠깐 놓쳤잖아. 근데 대체 뭐야 저 아이 소시오 이름과 한 페이지도 몰라. 저기 이요 소시오든 소시지든 상관없어. 뭐 그놈이 날 보고 못생겼다고 했단 말이야. 정말로 자기중심적인 녀석이라니까. 상관 마. 자, 어쨌든 여기서 머뭇거려봤자 소용없으니까 어서 큐슈로 가자. 자 이제 큐슈로 가보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보스전 하느라 피가 달았으니까 피를 채우고 곧 나갈 거니까 옷은 바꿔도 되겠네. 바로 바꾸고 피 채우고 갑시다. 세이브 또 하고